2022년 12월 11일 2시 23분 여기는 병원 안입니다. 돌풍아,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. 엄마는 왜 병원에 입원해 있을까? 콩팥이 아파. 콩팥이 아파. 원래 돌풍이 언제 나오지? 1월 1일에 나옵니다. 1월 1일에 나오는데 왜 지금 12월 11일인데 병원에 누워 있을까?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막 여기가 아픈데 돌풍이한테도 영향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자궁수축도 생기고 진통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자궁수축을 잡으려고 입원을 했는데 콩팥이 너무너무 아파서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돌풍이 너도 벌써 37주인데도 넌 3kg. 애마 커, 너만 컸어. 너무 컸어. 그래서 엄마가 갈비뼈도 너무 아프고 숨도 못 쉬겠고 네가 그냥 빨리 나오기를 네가 빨리 나오려고 나오게 하려고 준비 중이야. 돌풍이 크기가 이거야. 이게 너야. 거라. 이렇게 볼까? 이렇게 보면은 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알 거야. 엄청 크지? 그래서 오늘 너가 태어날 수도 있어. 엄마의 염증이 심해지면은 돌풍이도 중요하지만 아빠는 엄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신우신염을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어쨌든 의사 선생님은 너가 오늘 나오든 내일 나오든 안전하다고 그랬으니까. 36주보다는 37주가 더 건강하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까지 버티는 중이야. 엄마는 돌풍이가 처음 나와서 딱 엄마한테 안겼으면 좋겠는데. 어이구, 엄마 울어. 엄마 울어. 엄마 왜 울어? 그냥 미안해서. 뭐 잘못만 못한 게 미안해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태양적이 하면 발 안아주지도 못하고 젖도 못 물려주고 그러니까. 그렇구나. 아빠 생각은 되게 다른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 젖보다 아마 인스턴트가 더 좋을 거야. 엄마의 마음은 그렇단다. 그래, 뭐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인 거고. 아, 내 콩밥. 아, 너무 아프다. 내가 봤을 때 이 콩밥은 네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. 콩팥이 여기 있어, 돌풍아. 콩팥이 여기 있어가지고 네가 여기 있는데 콩팥이 여기 있어서 네가 눌러. 그래서 너무 아파.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빨리 나아야지 돌풍이 너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할 수 있어. 밤 23시 36분 아직 돌풍이는 태어나지 않았다. 널 원래 오늘 보는 거였는데 이게 뭐야.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엄마 컨디션이 괜찮으면 여기서 너를 낳는 거고 엄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큰 병원을 가기로 했어. 너 낳기 너무 힘들다. 진짜 너무 힘들다. 아니 멀쩡하게 10개월을 잘 지내다가 왜 마지막 3주 앞두고 이러는 거야? 내가 문제인가? 근데 너 왜 안 나오니? 그러니까. 근데 그거 알아? 너도 엄청 나오고 싶어해. 그냥 엄마 배를 뜨고 튀어나오려 그래. 네가 조금만 좀 덜 움직여준다면 엄마가 내장이 아프지 않고 맞아. 너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을까. 네가 엄마 폐를 누르고 있어서 숨을 크게 못 쉬어. 하악 이렇게 쉬는데 아 아프다. 진짜 천국과 지옥 오가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. 하늘이 막 노랗게 되다가도 딱 괜찮아지잖아? 핸드폰이 나까? 이 생각 든다? 아 너무 웃겨. 점심통 끝났어? 행복해. 지금 시간은 12월 12일 아침 9시 30분. 화장실 갔어요. 화장실 가셨어요? 네. 스타킹 신으셨죠? 네네. 네. 이제 곧 내려가실 거예요. 한번 지금 내려갈게요. 네. 저.
제가 5분 뒤에 다시 들어올게요. 5분 뒤에 다시 들어올게요. 왜 울어? 여기 그거에 네. 천천히 이거가 침대나? 오, 조심, 조심, 조심. 네. 가네. 속이 다 있으셨죠? 옷이 막 악세사리 넣고 뺐죠? 이어링 넣고. 그러지도 않고. 먼저 들어가볼게요. 들어오세요. 보자고 잠깐만 계실게요. 우리 안에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. 잠시만요. 보자고 들어가실게요. 이게 딱 그 테이블 올라가면 그때가 제일 무섭대. 괜찮아. 오빠가 기도할게. 도풍이도 지금 건강하고 자기도 괜찮아지고 있고. 돌풍아, 이따 보자. 긴장하지 말고. 내가 막 손 떨리기 시작해. 그치. 왜 울고 그래? 힘들어? 무서워? 조금 무서워? 그냥... 네. 안녕하세요. 왜 울고 계세요? 무섭대요. 무섭대요. 그쵸, 무섭죠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면 또 이쁜이 금방 볼 거고 이제 잘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. 애기 심장 소리 한번 들을게요. 오전부터 움직이질 않아서. 아 진짜? 지금 애기 소리 되게 건강해. 응, 149거든요? 지금 되게 잘 뛰고 있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. 응,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조금만 계실게요. 네. 건강하게 나올 거야. 자기도 건강하게 나올 거고. 왜 자꾸 울어? 애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요. 없는 건 맞아. 그냥 빨리 나와라. 아빠는. 아빠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단다. 너희 나올 날로 얼마나 수고된지 모른다. 빨리 나와! 사모님한테도 뽀뽀 한번 해주세요.
그래 나오고 싶었던 엄마를 그렇게 잘 찾아. 건강하게 자라자. 응? 아빠 아빠 아빠. 엄마 아빠 성함 맞춘 거 틀린 거 없으신가요? 2017년 12월 12일 네. 14시 47분에 여자하기 3.26 기제. 네, 안녕 아빠야. 네, 확인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왜 울어? 왜 계속 울어? 우리 아가 태명 뭐예요, 아빠? 돌풍이에요, 돌풍이. 오. 돌풍처럼 나타나서 돌풍이. 그랬어요, 우리 아가? 아이고.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잘 지내자. 그럼 우리 아가 데리고 가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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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야, 잠 깨자. 그치, 그치. 아이고, 잘했다. 아이고, 잘했다. 아이고, 잘했다. 다시 한 번, 눈 깎았고. 그치, 어치, 잘한다. 그치, 또, 또 한 번, 눈, 찌끗. 눈 한 번, 찌끗. 여보야. 여보야. 탈출다가도 주워 놓고. 더 묶어 놓고. 소매질 꽂고.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. 돌풍아, 엄마야. 예쁜 엄마야. 벌써 태어났다. 엄마랑 같이 놀자. 아빠 옷 봐라, 이 배 봐라, 너 이거 진짜 닮으면 안 된다. 여기가 네 머리. 오, 너 크네, 너 이만큼이야. 여기가 너고, 이번에 누나 언니? 만약에 너가 딸이라면 아빠는 좀 걱정이 돼. 밥 먹고 따식일까 봐. 누나, 아빠는 너네 진짜 사랑해. 건강하게 태어나자. 맞아. 맞아.